최신 버전의 파이썬을 설치합니다. 오늘부터 저녁에 술을 먹는 대신 파이썬을 공부하기로 했어요. 이걸 가지고 증권회사 그 API를 이용해서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처음이다 보니까 자주 설치하고 그럴 텐데 복습하는 겸 영상을 남겨서,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자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착착착착 하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따라하다 보면 막힐 땐왜 그게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지, 뭐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이 좀 있어야지 될것 같아서, 일단 닫아놓은 파이썬을 배우기 위해서 아나콘다, 이게 그러니까 이 안에 파이썬도 있고 파이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걸 여기서 64비트 그래픽 서치 프로그램을 다운받았어요. 일단 나는 컴퓨터가 파일 관리자에서 내 PC 속성에 보면 64비트 어디 써있냐? 64비트 운영체제라고 돼 있어서, 이게 뭐 32비트 운영체제 깔은 사람은 32비트 깔면 될것 같고, 나는 64비트가 깔려 있으니까 64비트를 깔고, 대부분의 그 국내 HTS나 API들은 32비트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32비트에 맞게 설정해 주는 것까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설치는 별로 어려운 거 없이, 나는 나 혼자 쓸 거니까 just me 유저에 여기 깔린다. 아나콘다 3 라이젠 2MS. 다시 확인해 보니까 뭐두개다 체크가 돼 있는 게 해서 이렇게 하네요. 지금 설치하는 것을 참조하는 사이트도 아래 링크에 남기고, 요 다운로드하는 사이트도 아래 링크에 남겨둘게요. 그래야 다음에 또 컴퓨터 포맷하거나 설치할 때 여기 와서 요것만 보고 다시 그대로 따라하면 돼. 설치가 한 4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여기서 넥스트 누르고 파이썬까지 설치가 되는 건가? 넥스트 실행하겠다는 얘기니까 우선 설치는 완료됐고, 여기서 커맨드 버튼을 열어서 CMD 치면 명령 프롬프트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CMD를 열어서 여기서 에코 이렇게 하고 패스를 넣고 엔터를 치면, 다 타이핑을 해야 돼요. 귀찮아서 아까 올려놨던 거 한번 다시 그 방향키 누르면 이게 나와.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글자가 나오면 성공한 거라네. 또 그러면 패스가 지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파이썬, 이제 파이썬을 실행시키면 프롬프트가 이렇게 바뀌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일단 파이썬은 설치가 된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다시 프롬프트 모드로 돌아왔네. 요 차이인데, 이건 하나 둘세 개고 제대로 설치가 된것 같아요. 이게 파이썬하고 그냥 엑시트하고 아까 안 뜨네. 이렇게 붙였어도 밖으로 나가네. 이게 아이고 무작정 따라 하는 거지 뭐. 이건 또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이파이썬이라고. 시간이 꽤 걸리는데 컴퓨터가 빠르니까 한 방에 나오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네.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엑시트 하면 밖으로 나오고, 또
뭐 주피터 노트북이 또 깔려있나 확인해 보겠는데. 이거 타입 잘못하면 주피터 노트북. 이게 맞는 건가? 그렇지. 여기 스펠을 하나 잘못 넣었네. 뭔데? 이제 실행이 되네. 이쪽에 이렇게 브라우저에 이렇게 나오네. 이게 강제해서 보니까 여기서 프로젝트를 불러오더라고. 일단은 여기까지는 잘 돌아가는 거네. 이 서버 종료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그 누른 채로 C 키를 누르면 이렇게 종료가 되네요. 슈팅 다운 커널 이런 커널 뭐가 뭔진 모르겠지만 무작정 따라하다 보면 뭐가 되게 되겠죠. 이제 이걸 64비트 버전으로 깔린 거를 32비트로 작동하게끔 해줘야 국내 그 API 제공하는 회사에서 접속이 그 붙어서 작업을 할 텐데, 그걸 하는 거를 잠깐 보기 위해서, 글자가 작으니까 좀 키우고, 넘어가 버렸다. 키우고, 그대로 한번 또 따라 해볼까요? 뭐 간단하네. 셋. 이거를 대문자로 쳐야 되나? 콘다. 포스. 쓰는 언더바 32비트. 2는 1 하면 뭐 보통 1은 스위치에서도 키는 거고 0은 끄는 거고. 그러니까 뭐된거 같은데? 요거를 자주 쳐야 되는 거는 또 복사를 해두고. 그리고 또 여기서 콘다 크리에이트 -n 이름은 이거는 이름은 마음대로 설정해 줘도 된대는데 파이썬 3.7 버전이고 32비트 까지 넣고 파이썬 버전하고 파이썬은 3.7 버전이고 아나콘다로 아나콘다 이것도 또 밑에 해서 붙여두면 다음에 일일이 안 쳐도 되고 또 이거 타이핑 치다가 잘못 치면 에러 메시지 뜨면 또뭘 잘못했나 한참 찾고 그래서 자 여기서 이걸 치고 엔터 치면은 띵글띵글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이건 또 뭐냐 Y를 누르라는데 엔터 와, 뭐, 막 풀리네. 옛날 리눅스 할때 생각나네. 쭉쭉쭉쭉. 와, 엄청 오래 걸리네. 아직도 돌아가고 있네. 설치가, 한참 만에 다 되긴 됐는데, 여기서, 콘다, env, list.
시간이 걸리네. 아까 지정했던 경로로 32비트 가상 환경이 만들어진 거구나. 32비트 베이스는 아나콘다 3에 있고, 그러면 여기를 한번 설치가 됐겠지. 이거를 저 선생님 하는 거 그대로 했어야 되는데 괜히 뒤에 32비트를 붙여갖고 타이핑을 더 하게 만드는. 이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는데 액티베이트 파이 37 언더바 32비트까지 쳐야 되는. 저게 이제 요게 활성화가 된 거네요. 아, 이게 가상환경을 만들어갖고 이 안에서 보는 거구나. 파이썬 해보면 여기 볼트 도어 31일날 이거는 된 거네. 윈도우 32 타입. 32비트라 버전. 여기 32비트 인텔. 32비트가 깔렸네. 아까 나오는 엑시트는 뭐 해봤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되고. 자, 여기까지 다 됐고 그 다음에는 파이참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파이참을 또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 설치하는 것까지 다 해버리지 뭐. 시간 좀 걸려도. 요거는 이제 닫고 여기다가 다시 하죠. 파이 참. 다운로드 뭐 이렇게 해드려. 요게 무료 오픈소스 버전이라 요거만 있어도 뭐 충분히 쓴다 그러니까. 다운로드가 되고 있네. 됐어. 다 됐으니까 눌러서 어디 갔냐? 다운로드 받은 폴더에 가서 이거 희생시키면 디디링. 예. 자꾸 저쪽으로 가냐. 넥스트. 넥스트. 64비트. 애드 오픈 폴더. 뭐 이건 안 해줘도 된대는데. 똑같이 따라하겠어. 무작정 따라하기니까. 무작정이야. 또 한참 가니까 좀 끊었다. 설치가 다 되고 나면 지금 재부팅 할 건지 아니면 나중에 할 건지. 그런데 지금 이 영상 녹화부터 마쳐야 되니까 끄면 또다 저장해야 돼. 일단 다 끝났고. 자, 설치가 완료됐으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만들어졌을 거고, 위를 더블 클릭했더니 뭔가 잠깐 옆에 모니터에서 화면이 좀 바뀌다가 여기 나오면 do not 이거를 그러면 또 이게 나오고 여기서도 동의하고 컨티뉴. 또 이게 나오면 이것도 눌러주고, 그러면 누르자마자 이게 딱 뜨네. 여기서도, 이거는 이걸 쓸 건지, 이걸 쓸 건지, 까만 거에, 보통 이렇게 쓰니까 나도 이거로 해야지. 뭐, 이런 거는 안 쓴다는데? 그랬더니 또 뭐가 지나가면서 뭐 이런 게 나오네. 여기서, Create New Project 해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여기다가 똑같이 해서 첫 번째 주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선 연습을 할 건지 바로 실전으로 나는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주고 이 프로젝트 명을 파이참 프로젝트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이제 버추얼 EMV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서 그 아까 만들어 놓은 가상 그 32비트 그쪽 폴더로 들어가야 돼서 여기서 아나콘다 여기 있는 건 64비트라고 보고 여기서 아까 만들었던 거 C드라이브에 유저에 나는 라이젠이라고 아나콘다 3에 경로를 잘 찾아가셔야 되는데 여기에 아까 파이썬 3.7 버전 32비트라고 해놨던 거 안에 안에 파이썬 EXE 그래서 오케이 하면 돌아가고 있나? 오케이 여기까지 와서 크리에이트 아유 화면이 이런 게 나오는데 뭐 계속 지금 설치하고 있네. 끌려오질 않네. 이건 다 되겠다. 이건 뭐 팁, 넥스 팁 그런데 뭐 이게 뭐가 자꾸 설치가 되고 있어 지금. 다 된 건가? 아까 프로젝트 첫 번째 주라고 만든 거에서 요거만 테스트하고 나가는 여기 파이썬 패키지에서 패키지 네임은 여기서는 베이직으로 만들었는데 똑같이 만드는 베이직 뭐 베이직 그리고 뒤에다가 내가 하는 거니까 넣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밑에 두 번 눌렀 여기서 프린트 항상 괄호 열고 한꺼번에 찍히는구나 이게 그래서 편하네 안녕 그리고 이거를 run 시키면 이 아래에 어서 이렇게 안녕 이렇게 나오면 이게 잘 설치가 된 거래네 아 이제 여기까지 설치했으니까 아 벌써 10시간 넘었는데 이거 한 2시간 동안 설치하고 있었네 2시간 동안 자 이걸 해놨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멋있는 인공지능 스탑머신을 만들어 보자고요 아유 또 공부하면서 편집해갖고 또 올려야지 그래도 술 안 먹고 버텼다 오늘 가자 이제 아. 안녕 이번엔 SK라이트 데이터베이스 SQLite 나오네 벌써 페이지 SQLite네 이거 다시 SQLite Expert 여기 다운로드 가서 이 프리웨어 이거 64비트 그리고 열어서 뭐야 아 윈도우에서 디펜더가 뜬 거구나 이거 막겠다는 얘기인가? 실행하나? 어떻게 했어?
다운로드해서 오늘 받은 거 64비트 추가 정보. 아 이걸 실행. 아 이걸 눌러야지 그냥. 어 V3에서 한 번만 차단. 실행 후 다음부터 묻지 않은. 확실한 거니까. 랜섬웨어일 수 있다. 중국 감시하고 있다. 중국 현장을 소유하고 있어. 스케일러. 검사 중지. 검사 예외. 네. 오씨, 이렇게 어려워. 아이고, 스타트 메뉴에 폴더. 데스크탑에 하나 만들어주고, 하나 만들어주고, 먼저 누르시면. 쭉 깔리고, 예! 뭔지 모르겠지만, 요게 다 이해가 되면,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치 완료. 다음에는, EBEST 증권에 가서 HTS 깔아볼 겁니다. 요번엔 EBEST 증권 EBEST 그래서 확인 아, 요 번키 이거 다 받아서 지금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했고 이렇게 느려 설치 완료. 네. 설치 완료. 페이지로 이동.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죠. 계좌를 만들고 다이렉트 계좌 만들면 요새 무료 수수료 무료 이벤트 한다는데 난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갖고 무료가 안 되네. 그걸 다운받아. 무이투자도 받아. 우리 투자도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실계좌에서 테스트하는 나 같은 사람은 없겠지. 우리 투자도 봤습니다. 자 우선 예. 시의 이베스트 아래쪽 그 설명란에 다운로드 사이트는 다 링크를 걸어놓고 참조한 영상들은 링크를 걸어놓을 거예요. 안 되는 분들은 그거 보고 따라하는 거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작정 따라하는 거야. 자 이게 프로그램이 다 설치가 됐고 그럼 계좌가 있어야지 들어가는 거라 요거는 무이투자도 모의 투자도 설치를 할 거예요. 다음, 이것도 이베스트 시뮬레이션, 시뮬레이트죠. 여기에 설치가 있네요. 알아서 해. 벌써 6시 반이 넘었네. 아침 6시 반이에요. 어제 했던 거 지금 4시부터 일어나갖고, 어제 파이썬이랑 깔아놓은 거 다 백업 해놓고 비상용 하드 만들어 놓고 이것도 작업 끝나고 나면 다시 백업 해가지고 언제 실전에서는 컴퓨터 박살나면 쓸 수가 없으니까 서브 컴퓨터로 만들어 놔야 되고 아니요 자 여기까지 됐고 그리고 다시 뒤로 가서 모의투자 싱 API 얘를 설치해야 돼. 최신 버전. 로그인 하려잖아. 회원과 해야 돼. 인증서 로그인. 증권계좌. 난 계좌 있어서 없는 사람 만들고 와야지. 로그인 됐고, 뭐 이렇게 느리냐. 크롬에서 하면 꼭 이러더라. 크롬에서 하면 이래. 그래서 익스플로어에서 익스 붙여놓기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다시 해야 되겠지. 자, 로그인을 했고. 뜨겠지. 신 API를 다운로드 받을 지금 설치.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운로드에 저장. 다른 거 있을 것 같은데? 오, 금방 되네. 풀도 해야겠다. 리퀘스트 풀 V. 어우씨, 시끄러워요. 다음. EBS에 다 깔리는 거야. Sing API라는 게 뭐냐면, 중간 매개체라고 그래야 되나? 일단 프로그램부터 다 깔고. 중간 매개체. 내가 컴퓨터하고, 나하고 중간에 통역해 주는 건 뭐가 있을까? 입력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뭐. 키보드나 마우스, 그리고 음성명령으로 하는 거, 아니면 뭐 스캐너를 집어넣었고, 바코드를 인식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컴퓨터가 알아듣고 할거 아니야. 그런 게 일종의 API라고, 저쪽 서버에 내가 제공하는 정보를 얘가 알아들을 수 있는 중간 매개체. 그러니까 증권전산원이라고 그러는 큰그 컴퓨터에 그쪽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방법이겠지. 그거를 키보드나 뭐 이런 걸 제공해주면 내가 그 API를 이용해서 이쪽에서 파이썬이나 뭐 C++ 같은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요 API한테 뭐 예를 들면은 키보드에 A자를 눌러라. A자를 눌러라. 그러면 저쪽에서는 그 A자를 보고 화면에 나타내 주는 대로 몇 가지. 뭐 그런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정도는. 몇 가지 깔았고, API까지, Sing API까지 깔았고, 또 뭐가 있냐. 몇 가지 깔렸으면, VS 코드. 알아서 나오네. 다운로드 비주얼 스튜디오. 아이고 꼬여 씨 이거 다운 받아치네. 이거를 또 아나콘다에서 쓴다고 그러니까 일단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설치. 이런 게 초보자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게, 바탕화면에는 하나 만들고, 코드로 열기 작업은 뭐, 추가. 일단 여기는 이것만 손대는 거로. 만약에 그 사람들은 패스에 추가가 안돼 있으면 자동으로 등록이 안 돼서, 그건 다음에 해주면 되니까. 그왜 그러냐면 지금 파이참하고 얘하고 그 편집키를 뭐 쓸지 모르는데, 패스 추가? 거기서 또 파이참 얘네들이 얘기하다가, 이거 쓰다가, 그러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 되어 있는 거 다시 여기서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수정해주고 영상을 올려야죠. 맞죠? 벌써 7시 10분 전이네. 이제 창밖이 환해졌네. 이제 좀 환해지네. 이렇게 나오면은 끝. 여기까지 했으면은 뭐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들은 지금 다 설치가 된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끝!